안녕하세요. 혜순의 집 반찬입니다. 오늘은 잡채를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시금치는 이대로 이으면은 잡채하고 막 똘똘 뭉치가지고 막 그렇거든요. 그렇게 시금치는 이렇게 3등분을 하다못해 4등분을 내줘야 됩니다. 그래야 잡채하고 똘똘 안 뭉치지. 안 그러면 똘똘 뭉치가지고 보기도 별로 안 좋고 또 씹으면은 그렇고 이러니. 이 목이버섯은 1시간 정도 뿌르면 됩니다. 그리고 이게 나무에 붙은 기라 꼭 이거를 손질 내가 이 잘라줘야 됩니다. 이거 안 자르면 이거 나무가 씹히가지고 안 돼. 이거 1시간 이 불린 건데 딱 맞네. 오돌오돌한 게. 아깝다 생각하지 마. 이래. 이건 칼로 썰이면 안 되고 손과 찢어줘야 돼. 우리는 돼지고기, 소고기를 안 넣고 어묵을 이래 엿습니다. 어묵을 넣으면은 잡채를 만들었을 때좀 식어도 괜찮아요. 맛있어요. 간을 아주 조금 여기도 아주 소금 간을 아주 적게 합니다. 이거 역시 소금 아까 나는 시금치를 안 데치고 그냥 그 기름에 싸지고 굶죽을 만큼 볶았어. 그러면 시간도 절약되고 더 맛있어. 물이 끓고 나서 당면을 넣어야 되거든요. 이래 당면을 넣어가지고 한 8분 정도 삶아줘. 그래 또 자기 또 식성에 맞춰가지고 10분 삶아도 되지만 제가 그동안 해본 결과는 8분 삶으니까, 끓는 물에 8분 삶으니까 딱 맞는 것 같아요. 당면을 한 8분 정도 삶았으면은, 이따가 다시 부어가지고, 당면 500g에 염물 이거 한 3스푼 정도 넣었대요. 3스푼 정도 넣고, 간장은 한 5스푼 정도. 식용유도 한 스푼 정도예요. 요만히 한 스푼 되겠죠. 이래가지고 다시 볶아가지고 하면 절대로 당면이 안 퍼집니다. 또 다시 떠서 먹어도 반질반질하지 더 이상 안 떠서. 여기 이 방법은요.
진짜 이거는 귀한 방법이래. 예물하고 이 세 가지가 꼽아갖고 하면 진짜 안 퍼져요. 절대로 안 퍼집니다, 이거 당하고. 또 전자레인지나 다시 또 프라이팬에 떠서 먹어도 더 이상 안 퍼져요. 간질간질하고 맛있어요. 쫄깃쫄깃하고. 이제 다 된 것 같아요. 다 됐으면은 약간 싱겁다. 이제 마지막으로 설탕도 좀 많이 넣어서 그렇고 또 숟가락 다섯 숟가락이나 넣었는데 한 여덟 숟가락 이제 딱 맞을 것 같다. 간은 뭐 자기들이 알아서 기호에 맞고 조금 더 그한 사람은 좀 더 넣고 오리맥기 또 싱겁게 먹는 사람은 조금 적게 넣고 딱 맞아. 다 됐습니다.